94년생. 남 탓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. 아, 저 사람은 이런데 이런데가 아니라 남 탓보다는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. 근데 아닙니다. 내가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것입니다. 82년생. 그동안 운이 막 상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이 축축 내려가고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다녀오면서 내 운이 이렇게 탁 막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갓집은 귀신이 잘 타니까 안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내 사주팔자에 상갓집을 안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상갓집을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내가 그나마 재수도 보고 내가 하는 일사에도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. 70년생 문서운이 두더우면서 내가 문서를 이렇게 뒤바꿀 일이 있으세요.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재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갑자기 훅 하고 뒤집어지면서 이 문서가 발동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주변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. 58년생 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 금전에 손재수는 없고요. 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손재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와 당신은 대단해 이 힘든데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? 이런 소리를 들으실 일이 있으니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쥘 일이 있습니다.